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6월 13일입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예, 여러분들이 이거 눌러주시면 제가 좀더 힘이 나서 예, 좋은 종목들 분석을, 사실 제가 분석하는 종목들은 좋은 종목들이 아닐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면은 개인분들이 물려가지고 조금 힘들어 하거나 종목이 하락이 크게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려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추천주 같은 경우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한번 제가 매매하는 종목을 드려볼까 생각도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매매, 근데 이게 종목이란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그 갑자기 악재가 뜨거나 갑자기 호재가 뜨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시간으로 대응이 돼야 됩니다. 대응이 안 되면 제가 종목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매도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래서 LG 요거 분석을 드릴 거예요. 여기 계속 아래쪽으로 하방 방향인데 하락이 멈출 때까지 얘는 일단 기다려야 돼요. 그 예를 들면은 저는 이거를 그때 당시에 이거 앞에 제가 LG 분석 드린 거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면 제가 1차 지지 라인을 10만 원으로 잡았었습니다. 근데 10만 원에서 반등,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게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기술적 반등만 나오고 빠졌어요. 이러면은 이거는 그 다음에는 그 하락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다음 지지 라인은 일단 95,000원, 그 다음은 9만 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있긴 있는데, 저는 사실은 LG가 그냥 9만 원대까지 기다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5,000원에서도 이틀 정도는 봐야 돼요. 그한 못해도 한 3거래일. 그러니까 한번 95,000원에서 반등이 여기 10만 원대처럼 나왔다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95,000원에서도 추가 매수는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수익권일 거예요. 모든 그 매매한 사람들이 여기 위에서 산 이제 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주가 이런 대형주를 끌어올리는 그런 자금들은 기관이나 뭐 외국인 자본이나 조합 뭐 이런 쪽에서 좋은 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자금들은 아마 요 밑에서 샀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람들은 물량을 언제든지 던질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LX 홀딩스랑 나눠지면서 LX 홀딩스에서 수익을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언제든지 얘네는 팔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일단은 LG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려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이때, 왜냐면 이때도 보면 갭으로 뛰었죠? 주가가 이렇게 갭으로 쭉쭉쭉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갭으로 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갭으로 뜬 거는 갭이 메꿔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갭이 메꿔진 가능성이 있죠. 있죠. 예, 그래서 95,000원은 근데 제가 지지 라인으로 잡은 이유가, 그 앞에서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하락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매물대 작용이, 지지 작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95,000원을 1차 지지 라인으로 잡았는데, 여기가 2차 이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도 갭이 있어. 예, 여기도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9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9만 원도 지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실시간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요 캔들이 이렇게 이거 근데 보면은 이거 반등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 이거 1.4%밖에 안 돼요. 1.5%밖에 상승폭이 안 돼요. 그럼 저는 이거를 반등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 2, 3, 4, 5, 5거래일이 그래도 10만 원을 지켜줬는데, 6개월 때부터 조금 빠지기 시작했죠. 이것도 0.7%밖에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10만 원은 이탈을 시켰고, 그리고 이때도 보면 음봉만 나오잖아. 양봉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 여기서도 지지를 못할 확률이 높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10만 원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반등폭이 작고 반등하는 힘이 약하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10만 원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움직임 보면은 이거는 10만 원도 지지 못하겠다. 아시겠죠? 이렇게 전략을 바꿔서 10만 원대 그럼 내가 추가하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할 때 하지 않고 이탈이 나오면 그 다음 지지 라인에 또 지켜주는 데를 보고 최종적으로 내가 추가 매수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차가 95,000원, 2차가 9만 원, 얘는 한 3, 4차까지 잡아야 돼요. 왜냐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대기업 대형주, 특히 대기업 대형주는 추세가 한번 정해지면 그 추세대로 갑니다. 근데 지금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가 언제 끝날지를 아직 몰라요. 그래서 하락 추세가 끝나는 그 시기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95,000원에서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0만 원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지켜주는 척하다가 밑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켜주는 그 반등이 나오는 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크게 못해도 한4% 이상 올라야지. 4% 이상 오르고 땅땅 올라가야
그래야지. 요 저점을 높여주는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도 그 다음에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어쨌든 요런 게 이제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정도? 요거 하나? 요거 양봉 하나? 이거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 아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보는 방법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는 방법은 또 다를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맞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뉴스나 이런 건요, 지금 봐봤자 이렇게 큰 영향이 없는 게 LG 같은 경우는요, 대기업이잖아요. 예, 그럼 뉴스 마케팅팀에서 홍보팀에서 뉴스를 얼마나 많이 내겠어? 이게 계속 내는 거야, 계속 그냥. 예, 언론 쪽에 쓰는 그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다 쓰거든요. 예, 그래서 LG는 제가 보기에는 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굳이 뉴스 같은 거를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이왕 뉴스를 볼 거면 아니면 여기 들어가고 여기서 그 네이버에 뜨는 걸로 보세요. 근데 여기서 보면 딱히 없어요. LG 엔솔 뭔가 LG 화학이 2배, 배보다 배급이 더큰 이유. 이런 것들은 한번 볼만하겠죠. 6월 13일 오늘 뜬 건데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고. LG 엔솔 에너지 솔루션인데 이게 좀 있으면 상장이 또 되죠. 상장 이제 시작합니다. 예,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네이버에 LG 쳐서 나오는 그런 뉴스들은 홍보팀에서 이빨 뿌려요. 제품에 대한 거나 뭐 이런 거를.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LG에서 예, 아닙니다. 예, 몸을 담았던 그런 예,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 IPO 꿈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LG 지주사에다가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뉴스들. 예,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LG 같은 경우는 뭐 망할 기업은 아니죠. 그래서 그냥 시간을 여유롭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대기업은 어쩔 수 없어. 뭐 세력주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급등을 안 만들어내고 이렇게 조금씩 우상향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르는데 이거 몇 프로 안 오른 거거든요. 근데 기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걸렸어요. 이렇게 다릅니다. 일반 종목하고 세력주하고 움직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그 동신건설인가 이런 이재명 관련주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빵빵빵 이런 게 이제 세력주입니다. 이런 게 아시겠죠? 애지랑 다르죠? 이거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오른 거잖아. 그래서 움직임 자체가 달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